얘는 뭐에 대한 얘기냐? 그 이야기에 대한 애착? 예림이 깨워라. 오예림 일어나거라. 오예림아 일어나거라. 자,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한 애착이 이 글의 소재고요. 왜 좋아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 거, 가 다른 데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 적용시킬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자, 우리의 선호, 뭐지? 이끌림, 그 다음에 능력이요. 전부 다 스토리를 한 번에 받아줄 거야. 선호야. 근데 뭐에 대한 선호? 이야기에 대한 선호고요. 이끌림이야. 이야기에 끌리는 거고요. 엔드 그 다음에 능력이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야기를 기억하는 능력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이다. 뭐에 대한 사실이냐면 인간의 심리에 대한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심리냐, 어떤 사실이냐, 과학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요. 일단 앞부분에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소재 얘기했던 거야. 이야기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그거 한번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스토리 받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일단 주어가 지금 preference, attraction, and ability 세 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R로 복수 취급한 거 체크하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depth부터 explanation까지가 묶을 거고요. 뒤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야. 그럼 선행사가 뭘까? 라고 봤더니 건너뛰고 fact가 선행사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고 복수기 때문에 need로 받은 건데, need 주고밖에 틀리게 물어보기 좋겠지. 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psychology라는 단수예요. 그래서 need 주고밖에 틀리게 물어봤을 때 헷갈리기 쉬우니까, 과학적 설명이 필요한 건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그 사실이다 라는 거, fact를 받아준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서 똑같은 얘기 반복해줄 거야. 강력한 동기가 있다? 되게 하고 싶어 해. 뭐를? 밝혀내는 것을요. 우리의 addiction to stories니까 이야기에 대한 중독의 그 원천을, 즉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한다에 대한 얘기겠죠. 일단 there is, there are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된 거, 주어랑 복수 취급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the sources of our addiction to stories, 이 부분을 이 글의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앞에서 뭐 preference, attraction, ability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addiction to stories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거의 그 원인을 밝혀내는 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냐. First and most obvious,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가장 명백한 것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명백한 것은 understanding the springs and sources of our attachment to narrative. Our attachment to narrative가 addiction to stories랑 같은 거지. 애착이다. narrative는 이야기잖아. 위에서 stories 했기 때문에 반복하기 싫어서 다른 단어 쓴 거고요. 이야기의 애착에 대한 스프링즈가 원천이지. 원천과 소스도 마찬가지. 근원이요.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아마도 우리를 만들 거래요. 뭐하도록 만들 거냐? 그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거래. 뭐하는 데 있어서? In the service of 하면 도움에 있어서 라는 뜻이죠. 도와주는 데 있어서요. 다른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열망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야기 왜 좋아하지? 를 이해하잖아? 그러면은 다른 욕구들도 그거 왜 좋아하지? 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일단 주어 자리에 understanding 동명사 주어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make 5형식이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쓰인 거고,
목적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able to가 들어갔어요. 배럴 같은 경우는 잘 이해하다 라고 able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 거지. well의 비교급이야. 뭐 배럴 같은 경우 이제 잘해 못해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able 목적격 부어 자리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들어간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harness라고 하면은 활용하다, 이용하다 의 뜻이지. 그것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understanding부터 이 narrative까지를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의 원천, 이야기를 주어하는 그 원천을 이해하는 것을 다른 데다가 활용할 수 있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공유한다, 관심을 마케팅 임원들과 그 다음에 영화 제작자들과 공유를 한대요.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발견하는 데 있어서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가 만족시키지?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야기는 만족을 주지? 그 욕구를 채워주지? 이거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자들이 마케팅하는 애들이랑 영화 만드는 애들이랑 그 관심사를 공유를 해요. 갑자기 얘기 왜 나왔어? 갑자기가 아니죠. 앞에 산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이거 이해하면 다른 데 써먹을 수 있어 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거를 마케팅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영화 제작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어 에 대한 얘기지. 이거 영화 왜 좋아하지? 이야기를 왜 좋아하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마케팅 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앞문장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share 이라는 단어 공유한다 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ow it is that story satisfy in the way 부터 does까지 크게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냥 서술형, 영작하세요 라는 서술형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1바로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it is the 강조구문이에요. 자, it is the 강조구문은 사실 그 안에 강조할 게 있지. 근데 없어. 왜 없어? how를 강조하는 거였거든.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의문사는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어. 문장의 제일 앞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it is how 대신에 그 의문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how it is that 이렇게 들어간 거지. 원래 문장은 뭐였어? it is that이 없는 문장이었겠죠. 어떻게 이야기가 만족시켜? 방식으로요. 다른 것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원래는 how story satisfying the way nothing else does 였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how를 중간에 집어넣었어. 근데 의문사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래서 이런 문장 쓰였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보자. satisfy가 만족시키다 라는 타동사도 있지만 여기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만족감을 주다 라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같은 거 필요 없고 수동태로 쓸 필요도 없고요. 자, 방식으로 만족시키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nothing부터 does까지가 왜 꾸며줄 거야? 근데 뒤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방식이래. 다른 어떤 것도 뭐 하지 않는 방식? 만족을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does가 의미하는 게 지금 satisfy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동사죠. 그래서 얘 is 쓸 거야? does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nothing else satisfies 라는 것은 여기도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잖아.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앞에 way 선행사고요. 그럼 요 사이에 지금 관계 부사가 생략이 됐죠. 근데 way랑 how는 같이 안 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안 쓸 거고 요 how 대신에 in which나 that 같은 애들은 갖다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지금 여기 들어갈 how랑 요 앞에 쓰인 how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뒤에 있는 how는 그냥 관계 부사하고 생략해 준 거고 앞에 있는 how는 어떻게? 라는 의문사예요. 전혀 다른 거다, 관계없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다른 애들이 못하는 거를 이 학위는 어떻게 만족감을 주지? 를 이해하면은 그걸 다른 데 써먹을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knowing why,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왜 이렇게 왜 좋아할까를 아는 것은요, 우드민 의미한대요. 더 효과적인 광고 메시지, 정치 캠페인, 각본 등등을 의미할 수 있어. 왜? 갖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라고 지금 세부적인 예시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학이 왜 좋아하지? 를 알잖아?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다른 데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동명사 주어니까 그냥 체크해 두시고 뭐 쓸 거야? less 쓸 거야? 간단하게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겠고요. 이 뒷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예시 나열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It's not just science. 이것은요, 과학 작가가 아니래. 얘도 지금 It is the 강조구문이에요. 자, 단지 과학 작가가 아니다. 어떤 과학 작가? 그 non-fiction 부분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자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과학 작가뿐만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게?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요. 왜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홀드는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장악력, 지배력이라는 의미로 요즘 쓰였어.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장악력을 가지고 있지? 왜 그렇게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비단 이 과학 작가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던 거, 각본 쓰는 사람, 영화 만드는 사람,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얘기였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럴 때 강조구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이럴 때 강조구문이니까 이 후자리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not just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 작가, 글 쓰는 사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야. 다른 데도 적용이 할 수 있어 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seeking it writers 꾸며줄 거야. 그 작가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지. 바라고 있어요, 한 자리를.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그 자리를 찾아하고 있다, 그 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니까 ing고 뒤에 목적어도 잘 나와 있으니까 능동으로 썼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why부터 어제까지가 한 덩어리지. 아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대. 근데 왜 그렇게 장악력이 있어?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주동 순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왜 good answers,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 이러한 질문에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렇게 장악력이 있어? 에 대한 그 좋은 대답은요, we might be able to, 우리가 그 과학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래요. at all levels,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는 모두 그 정보의 소통까지도요. 과학자들 그 자체의 정보의 소통에서조차도 그 향상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일로 왜 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 적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 과학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어. 왜?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 과학 교육을 하면서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은 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과학 교육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 마찬가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소통이래. 이 소통이라는 것도 지금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욕구를 잘 파악을 하면은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소통을 하면 더 잘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mprove라는 거 개선시킬 수 있다. 어휘 체크하시고요. 뒷부분에 themselves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과학자들 그 자체가 라고 해서 강조해주는 부분이지. 그래서 문장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인프루브는 단어 한번 정리할게요. upgrade나 뭐 advance 발전시키는 거, evolve 같은 단어들 쓸 수 있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과학 교육이나 소통 이런 데도 사용될 수 있고요. 아니면 at a minimum 최소한 we'd be able to 우리는 더 신뢰할 만하게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장벽을 확인할 수도 있대. 뭐에 대한 장벽이냐? 더 넓은 과학적 이해에 대한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지? 왜 이해를 못하지? 를 알 수 있을 거야. 왜? 그 욕구를 못 채워주니까. 이야기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그럼 이걸 왜 안 좋아하지? 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을 거야. 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뒷부분에 이제 more reliably 같은 경우 체크하시고 확실하게 믿을만하게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거야. 동사에 대한 수식이니까 부사로 들어간 거 또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뭘 향상시키진 않을지라도 최소한 또 이거 왜 못하지에 대한 이해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고요. 자, 내용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과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서 어떻게 그 왜 하지? 그 왜에 대한 얘기였지.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 그 원천과 근원을 이해를 하면은 다른 데 적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에 대한 얘기였어.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던가 정치라던가 뭐 각본 이런 데에도요. 자,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 어찌 됐든 간에 굉장히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데다가 적용시켜서 뭔가 소통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개선을 막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고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다른 데 적용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그 다른 데가 어디로? 과학적인 분야로 좁혀진 거죠. 자, 그 다음 16번이요. 이거는 이제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얘긴데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랑 그게 어디에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반사실적 사고라는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가정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사실과는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이랬다면 내가 어땠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그 사람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과 반대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counterfactually 반사실적으로 사고할 때 우리는 plus side 제쳐둔다? 그 정신적 모형을 제쳐두는데 어떤 정신적 모형이냐면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정신적 모형을 제쳐두고요. And 그 다음에 create 만들어낸다?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고 해서 반사실적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글은 think counterfactually에 대한 얘기다.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뒷부분에도 핵심적인 내용 나왔어. 그게 뭐 한다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 있던 거 안 쓰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create라는 의미가 쓰였잖아. 어쨌든 만들어내는 거지. 창조하는 거죠.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사회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밑부분에는 요거에 대한 얘기로 이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자리에 지금 프로사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얘 동사 1, create 2, and로 연결돼서 두 개 같이 병렬구조 이루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앞부분에도 반사고, 반사실적으로 사고하면 동사에 대한 수식이었으니까 부사로 들어가는 거, 즉 형용사 쓰지 않는다, 뭐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odels we rely on 이라고 하면 명사 명사 동사니까 we부터 rely on까지 묶어서 models 꾸며줄 거야. 뒤에 우리가 뭐에 의존하는지 목적어 없으니까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을 때 이 ones가 뭐라고? 앞에 있는 mental models요. models 라고 했기 때문에 ones로 받은 거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 one 주고 수일치 문제, 명 단수야 복수야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주제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왜? 뒤에 however, 아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 들어줄 거거든. 앞에서 중요한 주제문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시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전부 다 예시 쓸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가전 회사가, 그 회사 지금은 그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어쨌든 그 가전 회사가요 transformed itself, 그 스스로를 변화시켰대. 1980년대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해주고 있는 거지. 자, 앞부분에 컴마 찍고 동격으로 설명 들어가는 거 체크하시고, 원어브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형태 들어갈 건데 여기는 the largest companies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래서 뭐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해준 거고. 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킨 거야. 따라서 itself 재기대명사 들어갔으니까 it 쓰지 않는다 라는 거 체크할게요. 이 transformed itself라는 것도 어때?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켰대. 이 변화시켰다는 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프로사이드, 원래 거 버리고 새로운 거 만들었어 라는 개념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사실적 사고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했냐. at the time, 그 당시에요. 그 회사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자, 어떻게 위기였냐. 공장이 run down 하면 황폐한, 쇠퇴한, 부진한 이런 뜻이에요. 자, 부진했고, and 그 다음에 in debt, 빚까지 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그 상황을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rundown 체크하시고, 부진한, 뭐 쇠퇴한 이런 뜻이라고 했었지, 악화되고 있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형용사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 이런 같은 의미로 inactive,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지. 또는 부진한, 느린 이라는 의미로 sluggish라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the new chairman, 새로운 회장이 결심했다. 그 회사가 해야 한다고, 이동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대요. 근데 어디로? 넘어서서. 자, 뭘 넘어서냐. 만드는 것을 뛰어넘을 거야. possible 하면 통과할 만한 이거지. 그러니까 그럭저럭 괜찮아. 근데 또 뭐는 아니야? lackluster 하면 썩 좋지는 않은 이라는 의미죠. 그럭저럭 괜찮은데 썩 좋은 건 아닌 냉장고를 만드는 걸 뛰어넘어야 한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있으니까 뭔가 혁신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자, 디스타일의 다음에 문장 왔기 때문에 더부터 refrigerators까지 묶을 거고요. 주절이 과거 시제 썼잖아. 이제 우리 만들 거야, 만들어야 해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과거 시제가 주절이기 때문에 당근 이 자리에 will 들어가면 안 되겠지.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엔 과거 관련된 애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passable but lackluster 이라는 거, 어지간하긴 한데 뭐 쪽 좋은 건 아니야 라니까 어떤 거야? 그냥 굉장히 흔한 거지. 커먼한 거죠. 평범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가 전체적으로 형용사로 뒤에는 left as later's 꾸며준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 그는요 pulled off 끌어내렸다. 76개의 냉장고를요 그 생산 라인에서 끌어내렸대요. 애니 어떤 것이든지 끌어내렸어. 근데 어떤 거? 심지어 작은 그 옷장? 작은 어떤 문제가 있는 무엇이든지 그 생산 라인에서 끌어내렸대요. And 그 다음에 asked, 요청했다. 그 직원들한테 to smash them up, 걔네들을 부셔버리라고 요청을 했대요.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있던 것을 부셔버려. 끌어내려서 부셔버려 라고 했어. 뭐 하는 거지? 제일 윗문장에 프로사이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그 정신적 모형을 프로사이드, 제쳐두는 거라 그랬잖아. 반사실적 사고가. 지금 이거 끌어내려서 없애버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겠지. 이거 하고 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Create a new one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동사 보시면 pulled and asked 라고 해서 두 개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 체크하시고, 중간에 하이픈으로 부연 설명하는 부분에서 left부터 fort까지가 any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sk가 5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한테 목적보어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푸셔 라고 요청하는 거고, 목적보어자에 지금 보는 것처럼 to만 들어갈 건데, to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체크할게요. smash up에 푸시는 거야. 걔네가 뭘 푸시라 그랬어? 이 댐이 뭘 의미해요? 위에서 얘기했던 76개의 냉장고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fridge를 name이란 대명사로 받았어. 만약에 fridge로 들어갔으면 smash fridge야, smash fridge 다 상관없어요. 근데 대명사로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만 들어가야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 up damn이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이어 동사의 대명사 위치 물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이 뭐냐면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뭐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야? 생각을 이동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이래. 그 사실로부터 반사실로 생각을 이동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지. 사실로부터요. 이 사실이 뭐라 그랬어? 지금 우리가 그저 그런 냉장고 만드는 거. 근데 지금 반사실, 만약에 이거 없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줄 거야. 그래서 끌어내려서 다 부셔버려. 없어. 그럼 이제 없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지금 그 상징적인 행동을 했어 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to shift가 앞에 있는 act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행동이 뭘 얘기하는지 민감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 거야. 그래서 아까 반사실적 사고가 뭐라 그랬어? 가정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What could we do? 우리 뭐 할 수 있는데? If we got rid of the existing system.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없앤다면 뭐 할 수 있는데? 를 그냥 말로 하면 돼.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 부셔버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였고요. 여기엔 지금 could랑 got을 썼는데 가정법 과거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거 진짜 전체적인 걸 과거 시제였잖아. 그래서 과거 얘기니까 시제 과거로 써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without imagination, 상상력이 없으면요 너가 하고 있는 전부는 그냥 뭐 하는 거야? 현재의 최근의 그 사실을, 현실을 부수는 것이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는데? 그럼 상상력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새로운 거 만들어볼까? 라고 뭔가를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 새로운 어떤 정신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상상력이 없잖아? 그럼 이제 뭘로 끝나는 거야? 76개 부쉈어. 끝! 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즉, 그래서 상상력이 없으면 지금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 것으로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you부터 doing까지 or 꾸며줄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or이 들어가 있잖아. 자, or이 왔을 때 수일치가 두 가지로 나뉠 거야. all이라고 한 게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사에 복수동사가 올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야. 모든 사람들이래. 당연히 셀 수 있으니까 복수로 올 거고요. 근데 모든 것들은 이라고 해서 사물을 나타내요. 그때는 단수 취급해 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니잖아. 모든 것들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받았어? is로 받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is 쓸 거야, are 쓸 거야? 스위치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모든 것은 현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 중이다, 가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destroying이 지금 동명사로 들어가 있어요. 보어 자리에. 그렇단 얘기는 투부정사 to destroy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상력이 없으면은 그냥 부셔버리고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내용상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손은 뭔데? 상상력이 있어 없어? 없겠지. 손은요 could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뭐를? bulldozing a moderately useful van 이라는 건 적절하게 쓸만한 헛간을 불도저로 밀어버려 라는 그 요점을 이해하지 못할 거래. 여기도 지금 뭐야? 헛간을 밀어버려 라는 거 위에 나와 뭐랑 같은 개념이에요? 냉장고를 끌어내려서 부숴버리는 거.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거. 왜 부셔?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부셔버리지? 왜 현실 파괴하지? 여기서 그쳐버릴 거야. 손은 상상력이 없으니까. 반면에 이것은요, 즉 불도저로 밀어버려 라는 건 prompt 촉진시킬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근데 인간은 어때요?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하거든. 상상력이 풍부한 인간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만들 거야? 상상하게끔 만들겠지. To start to making a mental model. 새로운 정신 모양을 만들도록 만드는 걸 시작하도록 촉진시킬 거래요. 어떤 정신 모델이냐면 때부터 얘까지 꾸며주는 거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정신 모양을 만들어내도록 어떤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촉발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for instance 있는 거 체크하시고 bulldozing부터 만까지가 this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지칭 체크하시고요. prompt 5형식이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도록 촉구하다, 유도하다 뭐 이런 의미 없고 마찬가지 목적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to start를 썼으니까 이 자리에 starting ing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대신에 start 다음에는 making을 썼다. 근데 이 making은 어떻게 할 수 있어? to make로 바꿨을 수 있죠. start 다음에 to 다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부신다면 이라고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얘기였지. 그게 창의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빈칸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 that부터 얘까지가 something 꾸며줄 거고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거 체크하시고 exist 1형식의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면은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거 좋아에 대한 얘기야. 왜? 새로운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니까. 기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 그래서 반사실적 사고 왜 좋아요? 습관적으로 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분연 설명으로 냉장고 부수는 거에 대한 얘기했지. 새로운 것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없어 이제 그럼 어떡해 이런 식으로 반사실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반사실적 사고는 가정, 만약에 라는 상상이기 때문에 인간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반사실적 사고를 하면 새로운 어떤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부분 있잖아. 뭐 주제 찾으세요 이런 얘기 들어간다면 반드시 들어가는 거 요 내용 두 가지 들어가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